네,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도전. 25,000점 받으면 잘 받는 거고요. 2만 점 받으면 잘하는 건데, 이 게임 무슨 게임이냐면,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예, 되게 재밌으니까 교육용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 추리력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예, 334명이 이 도전을 탐구했는데, 자, 오늘 몇 등이나 할지. 2만 점 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만 점 넘어본 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총 5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3분 내에 장소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주 넓은 지방에 나왔을 때는 진짜 힘들어요. 자, 첫 번째 라운드. 빨리 떠라. 딱 보겠습니다. 이건 유럽인가요? 미국인가요? 건물을 보면 유럽인 것 같죠?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벤라크파르트? 약간 독일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요. 일단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인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지 오른쪽으로 다니는지 이런 거잘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표지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쪽으로 가야겠다.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 그렇죠? 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영국인 것 같고요. 여기 영국인, 런던 아니에요? 런던? 런던에 여기 그거 아닙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 아니에요? 여기? 이 엄청난 명소 아닙니까? 여기 혹시? 뭐 빅벤 이런 데 아니에요? 여기? 빅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For sale. 영어로 돼 있어. 여기는 템스강 이런 데인 것 같아. 그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표명인 것 같고요. 런던 브릿지 같은 데 아닌가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써 있었는데? 어디 갔어? 그 원기둥 같이 돼 있는 거 여기 있다. 1분 9초 남았네요. 아니, 오른쪽으로도 다니네. 여기 일방통행로인가? 일방통행로네. 이거 섣불리 영국으로 탈 수가 없겠는데요? 유럽인 거 확실한데, 52초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부다페스트인가? 여러분, 영국은 아닌 것 같죠? 그쵸? 영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헝가리 찍어보겠습니다. 영국은 아닌 것 같아. 헝가리. 저번에 우리나라 무슨 그때 뭐 있을 때 사고 났을 때 저런 것 같았어. 그죠? 무슨 뭐 관광 있을 때 부다페스트 찍겠습니다. 아름답긴 한데, 맞았어. 맞았어요, 여러분. 부다페스트였습니다. 잘 찍었다. 다행이다. 이게 국회의사당 같은데, 아까 전에 거기가 국회의사당이었나 봐요. 4,985점, 제 역사상 최고의 점수였습니다. 최고의 점수입니다, 여러분. 야, 칭찬합니다, 제 자신을. 다음 라운드. 영국으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두 번째, 여기. 약간 미국풍입니다. 도로 보십시오, 도로. 여러분, 도로가 많이 깨져 있죠? 그러면 미국인 경우가 많고. 그런데, 지금, 지붕은 깨끗하네요. 지붕은 깨끗하고, 지금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었죠. 그럼 영국일 가능성도 있어요. 도로가 좁다. 원수 좁으면 여기 미국보다는 영국일 가능성이 있고, 영국의 참 아름다운 전원 도시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30. 이거 아마 30km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영국일 가능성이 있고요. 와, 잘 해놨네. 여기에 농장이 있고, 그러면, 검수 봐봐봐. 실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영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봐도 조금 더 표지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깨끗하네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일 가능성도 있는데, 영국령에. 양이 보이면 뉴질랜드일 가능성이 있는데, 뉴질랜드 아니면 잉글랜드인데, 안 나오네요.
시간이 안 나옵니다. 역시 이런 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식생 같은 거 보면 온대 지방인 것 같고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인클로저가 돼 있네요. 아, 여기에 뭔가 농장 이름이라도 있으면 추측할 만할 텐데 여러분 조금 넓어 보이기도 하고 아 신대륙일까요? 구대륙일까요? 아, 뉴질랜드 같기도 하고 아 뉴질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뉴질랜드 북섬일까? 북섬은 아닌 것 같죠? 남섬으로 아 참 잉글랜드일 가능성도. 아, 잉글랜드였네. 좀, 완전 반대편을 찍었네. 아, 잉글랜드였습니다, 여러분. 아, 아까 전에 점수 높게 나와서 좋아했는데, 아, 3라운드 가겠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건. 아, 영국이었네.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시작한 걸 밀고 나갈 걸. 아, 진짜. 자, 여기는, 리제 노르트. 프랑스인 것 같죠? 그쵸, 여러분? 프랑스인 것 같죠? 프랑스. 막, 꽃이 있네? 아, 예쁘다. 아이고, 여러분, 예쁘다. 그죠, 여기. 와. 어머나. 너무 예쁜데요? 스위스인가? 여기 지금 국기가 네 개가 펄럭거리는데 프랑스인 것 같고 하나는 그쵸? 프랑스랑 어디에 접경지대인 것 같죠? 야 여기 보면 이거 스위스도 있고 그쵸? 스위스 것도 있고요. 포 같은 것도 전시돼 있네요. 뭔가 격전지였나 본데요, 그죠? 이건 벨기에인가? 그러면 스위스 베르덩 같은 데인가? 베르덩이 아니라 어디지 거기야? 솜 같은 데가 솜 전투? 어쨌든 프랑스인 것 같아요, 그쵸? 프랑스이고요. 프랑스 여기 보면 국기 색깔 같은 게 있고, 아니네. 이거는 할테 루티에레. 여러분, 독일로로서 쓰여 있네. 여러분,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가까운 접견지형인가 보죠? 여러분, 군 무기가 있고, 그러면 어딥니까, 여러분? 독일어 쓰고, 프랑스어도 있고, 프랑스 같기도 하고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또 그러네요 그렇죠 프랑스어로 되어 있네요 알자스 로렌 지방인가 독일하고 접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 접경이 또 길잖아요 벨기에 같은 데인가 룩셈부르크 파리에서 이쪽 들어가 있는 이런 데로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캐나다였어요, 캐나다. 이럴 수가. 근데 독일어 쓰네요, 여기도. 야, 여러분, 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아, 틀렸네요, 틀렸어요. 4라운드. 아, 그리고 오늘 참 충격이네. 드라이브 스루,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가 있다. 미국이겠, 것 같죠? 미국이 아닌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아, 빨간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끝내. 투 렛트 어쩌고저쩌고 투 렛트 이상한데 낌새가 뭔가 버거킹 뭔가 영국 냄새가 나는데 잠시만요 여기 도로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죠.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영국 아니면 호주? 호주인가? 패츠 알렉산드라 가든스. 여러분 영국일까요? 저 아까 전에 뉴질랜드랑 헷갈렸었는데 아 진짜 이거 영국인가 영국이라면 또 어디냐 영국에 또 그죠 영국에 어디입니까 또 핸드카워시
아, 넓어 보이는데, 호주인가? 진짜. 뭐, 웨어하우스, 커스터머, 비앤큐. 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거의. 여러분, 어딜까? 아, 근데 이렇게 넓은 게좀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넓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쓸까? 아, 근데 영국령인 건 확실하거든요. 아, 이거 그걸 가능성도 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능성도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 근데 식생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베벌리 요크. 아, 영국 치고는 너무 장소를 넓게 써.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고요. 호주도 찍어야 되겠습니다. 예. 호주도 찍어야 되겠고, 호주의 남동쪽에. 아, 또 영국이었네요. 아, 어디였어? 여긴 또. 오늘은 진짜 사상 최악의 점수네, 진짜. 반대편을 찍네, 이거. 영국이네, 영국. 영국도 이렇게, 아, 이쪽 맨체스터, 킹스턴, 어폰, 헐. 헐. 아, 이럴 수가. 점수를 얻지 못하겠네. 아, 이거 첫 라운드, 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 뭐 의욕이 안 납니다, 지금. 차가 왼쪽으로 오고 있네요. 또 영국인가? 아, 일본이다, 일본. 추돌주의. 추돌주의라고 써있군요. 추돌주의. 어디를. 아래 이걸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있냐, 여기. 아, 안 보이시다, 안 보여. 안 보여. 와, 일본인데 지금 가만히 있어봐. 아, 이쪽이 북쪽이니까 서쪽으로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고요.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게 북쪽이니까 서쪽으로 바다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딜까? 한번 봐요.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면, 태평양이 아니고, 동해죠, 우리나라의 동해. 그쵸? 지네들은 여기를 일본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동해라고 부릅시다.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으니까요. 등판차선 올라가는 곳이다. 너무 여기 사카미치네요. 그렇죠? 사카미치라고 해서 언덕길입니다. 그렇죠? 다른 표지판이 안 나오나? 일본은 표지판의 천국인데. 여기 일본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정성껏 쌓아가지고, 그죠? 깨끗하네요. 역시 일본, 역시 일본은 문명국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있다. 이거 봐야죠. 아, 이거 지나가 버렸네. 보행차선. 중앙선 등판차선. 뭔지 안 나오네요. 지역이 이름이 나오면 좋을 텐데, 1분밖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표지판에 일본은 오지게 많습니다, 진짜. 네, 근데 저한테 필요한 정보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가만있어 봐. 약간, 등산로 쳐서, 아, 예쁘다. 아, 바다가 착 펼쳐져 있네요. 네, 찍읍시다. 어쩔 수 없으면 44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크게 어긋나진 않겠네요. 일본 내일 테니까. 가서 홋카이도인가? 계속 홋카이도만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홋카이도로 해보자, 홋카이도. 홋카이도. 홋카이도 맞았네. 아, 이쪽으로 보이는 바다였군요. 아, 진짜. 이거 4,450점, 450, 450, 4,445점. 아까 첫 번째 것도 잘했는데, 아, 진짜. 두세 번, 아, 이게 다 틀려가지고, 영국 다 틀렸어요.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지금 다 영국이었어. 아, 9,570점, 만 점도 못 받은, 이거 최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당신은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그래서 보자. 와, 이 사람 보세요. 좀 만점 받은 사람은 1미터도 안 틀렸네. 야, 이거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약간
좀 여러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좀 점수가 안 좋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내일은 더 잘할 거라고 다짐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요, 여러분 저의 이 점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마치겠습니다.